셀루코스 명령이 보입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요. 자, 메디아 잔당들이고요. 셀코스 병력과 합체해서 합체가 아니지. 합체면은 2인 1조로 온단 말이잖아. 아니다, 3인 1조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합세해서 옵니다. 기병대 좀 있고요. 이 새끼는 왜 옆에 배치가 안 되니? 아니 그 내가 무슨 말 했다고? 3인 1조로 올 수도 있지. 2인 3각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자, 일단 거점에서 탈출합니다. 우리 장군 저 등신 새끼들은 저건 뭐하냐?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움직이고 내가 지휘해준 거구나. 내가 등신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좆됐다. 응. 근데 지진 않을 거야 이거. 적이 너무 많네요 이번에. 그냥 로드 할까? 내가 씨발 그 오른쪽으로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적군이 왔어요. 그냥 로드 할게요. 로드해서 다시 하죠 뭐. 왼쪽으로 탈출합시다. 짜증나. 자, 왼쪽으로 탈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카락스 안에서 시작하는 게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게 주둔군이 없잖아요, 여기. 주둔군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주둔군을 만들어 주면 되지. 이렇게 넣어 주면 카락스를 공격해도 주둔군이 있으니까 카락스가 바로 함락되지 않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애들이 지원군을 참전하니까 적어도 마을 안에서 씨발 낑겨서 시작하진 않겠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이번엔 공격 안 해올 수도 있겠다. 바스타르네가 무역하자입니다. 공격해오니? 안 해오니? 안 해오네. 지금 이게 포위 선멸할 기회가 아니라고 저건 안 해오는 거거든. 야근 새끼들. 그냥 넘어가지 뭐. 뭐 전투 한번 넘겼으면 잘 됐지. 저한테는 좋은 일이죠. 자, 숙종 한번 더 하고요. 십새끼들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쟤들은 조종당의 이제 지도자인데요. 일부러 꼬라바가 죽입니다. 이게 그 AI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AI가 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경향은 이제 한 칸 차이로 이제 도망다니면서 사람 약 올리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되게 두드러진 경향이고, 두 번째 경향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력 군단 있잖아. 주력 군단 한 군단 꽉 차 있잖아. 얘가 만약에 카락스 거점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카락스 거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 군단이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카락스 안에서 증발해 버려요. 그거를 AI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요 군단이 카락스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 AI가 만약에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자전비를 따진다 그러면 그냥 포위해서 잡아 죽이면, 그러니까 이겨버리면은 얘가 그냥 증발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I가 포위했던 거예요. 만약에 AI가 이제 얘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더라도 얘는 살아남고 그냥 도망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얘들이 포위를 잘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방금은 내가 그냥 만약에 싸운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제 카락스 안에서 싸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그냥 이걸 빼고 여기 새로 하나 군단을 만들어준 건데 싸움이 일나라고. 근데 AI가 방금 그거는 교전을 피한 거죠. 게임을 좀 얕게 합니다, AI가. 자, 수사 점령했고, 얘들은 지금 이번 턴에 바로 반란이 터지죠, 그죠? 면세해줍니다. 그러면 한 턴 더 유예할 수 있고요. 한 턴 유예시킵시다. 유예시킨 게 낫겠습니다. 뭐? 돈이 왜 모자람? 바스타르네 이 새끼들은 정예 건병대가 나오네? 미쳤나? 바스타르네한테 왜 정예 건병대가 나오죠? 얘들이 다케아 다 먹었나요? 부딘이랑 전쟁 중이구나. Well met, friend. You have my attention. Greetings, friend. 그렇구나. Well met, friend. I will listen. 이번 셀리오코스가 붕괴하진 않았고요. 일단 겉만 봐서는 그렇고. Be welcome.
Greetings, my friend. Greetings. I tingle with anticipation of your noble and worthy words. Maid, I greet you as befits your reputation. Now, friend, speak plainly, so that we may fall to haggling. I will accept this in my lord's name.일단 얘는 카락스 요 잡읍시다. 제 친구들 저기 매복합니다. 얘들은 좀 그런데요. 자, 일단 페트로다바로 들어가고요. 얘들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얘들 남진하고요. 얘들은 남진하고 일단 사만다르로 얘들은 올라갑니다. 무이사시에 다시 내려오면 되겠죠. 자, 턴넉입니다. 페르시아군이 가발라 쪽으로 옵니다. 내전이 옛날 확률이 높으면 10세더라. 내전을 터트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로드 하겠습니다. 로드해서 내전이 터지도록 해줄게요. 계속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전이 안 터지면 말이죠. 안 터졌죠, 그죠? 자, 또 불러옵니다. 내전이 터지라고 하면은 안 터지고, 터지지 말라 그러면 터지고, 이건 좀 씨발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father. I told you I'd be a great man.면접 안 터지네. 그래도 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턴에 좀 해결하고 가죠. 이게 왜 안 터지지 진짜?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뭐 한 개를 좀 움직여볼까?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옮겨보죠. 이 씨발 것들이 그냥 넘어갈까? 짜증나게. 한 번만 더 로드 해볼게요. 뭐 이베드 해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넘어가고. 또 안 터졌네. 뭐 넘어갑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바스타르네 치고요.
바보. 페트로다바 먹었는데 난 바스타르네가 혹시 그 다키아를 다 먹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니네. 아니야. 희한하네. 얘들은 자 그냥 얘들은 포위해두죠. 게임을 했는데 Get moving. 쟤네 결국 뭐 풀군단 가네요. 수사 어딘가에 페르시아 어딘가에 반란이 터질 거예요. 친구가 못한다고? 네, 그러면 같이 게임했던 다른 사람들이 못했단 말이야? 얘는 셀리오키아 쪽으로 보냅니다. 뭐 정찰도 할 겸 얘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어차피 그 상대편 정당 친구들이라서 다음 턴에 저 새끼들 그거 할 거거든요. 내전 터뜨릴 거거든요. 전두환을 낳던 새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저 친구들을 뒤집으면 좋은 거죠. 제 여긴 포위해 둔다 그랬었고. 자, 턴 넘기죠. 이번엔 내전 터질 거예요 아마. 100%니까. 야, 누가 반 이상 이겼으면 누군가는 반 밑으로 반, 그러니까 반을 못 이겼던 거잖아, 범수야. 야,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비하면 안 되지. 자, 가발라는 뭐 넘겨줍니다. 괜찮아요.
자, 돈 받고 이전 있고요. 얘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죽입니다. 자, 내전 터졌죠? 야심가가 아니까 이제 애국자군이 씨발. 자, 이거 로드할게요 그냥. 새 정당으로 오는 새끼들, 내가 지금 이번 게임하면서 정당을 한 번 두 번인가 세 번 이상 갈아치웠는데, 상대 정당을. 근데 오는 새끼들마다 다 족족 다 쓰레기네요. 처음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는 다들 야심가를 내고 나오더니 이번에 생긴 놈들은 애국자를 내고 있는데, 저 애국자가 되게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특성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게 저거 아닐까 싶은데, 나는 확장주의자? 왜 확장주의자 뭔데? 확장주의 특성이 뭔데?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 10명이랑 자면은 걸레라고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게이입니다. 게이. 남자 10명이랑 자면 게이죠. 남자가. 아까랑 좀 달라졌네. 입에도 야심 가네. 자, 이것도 로드하마자. 왜 이렇게 족같지? 왜 자꾸 저런 게 붙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 잠깐만요. 로드 하기 전에. 가발라에 아르메니아 계속 쳐들어오는데 짓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취소해 버립시다. 어차피 날아갈 돈인데. 이왕 하는 거.
밖에 비 오나? 주전론자, 개방주의자, 편협함. 편협함은 나쁘지 않아요. 내 생각에 편협함은 나쁜 특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족 같은 가단 꼭 달고 나오는구나. 자. 자, 카르텔이 망했고. 빠져서 보충해주고 다음 턴에 칩시다. 다시 저희 급한 거 아닙니다. 저희 치는 게 페트로다바는 다 털었죠, 그죠? 여기는 잠깐만요. 바스타레는 망했나? 망했지? 망했네. 그 이 새끼들 왜 나랑 무역을 끊었을까? 갈리기에는 보이족이 있네요. 보이족이 있어요. 서쪽에는 아플리족이 있고요. 아플리족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쟤들은 올비아만 잘 사수해주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새끼들 잡고요. 저걸 왜 점멸을 못 시키냐? 쟤는 다음 턴에 처리하죠. 정치 개혁도 가능하겠는데. 정상 끊고요.